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어제 이제 CPI를 확인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어쨌든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확인을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 것을 주목하고 움직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상반기가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금 두 개의 그 흐름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도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류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여과는 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뭘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라는 네네. 거죠.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는 중이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구리가 한 달 이상 계속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전만 해도 5달러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한 3달러 20센트, 3달러 10센트대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 엄청나게 한 40% 이상 빠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센티도 옮겨간 것도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싸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기업의 채산성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WTI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 높다가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쵸. 특히 오늘 WTI 같은 경우는 대표 월물이 장중 90달러까지 거의 하락했다가 지금 아래고리를 길게 주고 다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빠졌던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경기 침체 센티가 이제 유가에도 조금씩은 먹히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제 유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흘 연속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일단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사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또 다음 주부터는 뭐 오늘도 실적 발표, 내일도 이제 미국에서는 금융주들 실적이 계속 나올 텐데 본격적인 이제 이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기술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텐데 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의 영향,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이게 그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완화 신호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BP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75BP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서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다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스닥의 반등폭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하락인데 비해서 나스닥이 오히려 상승하고서 네.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이게 뭐냐면 나스닥은 이미 어느 정도 그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저가로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등이 좀 들어왔고, 전체적인 움직임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단 네네.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센티가 조금씩 그 기술주라든가 그동안에 금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그런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씩 그 반등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거기까지는 조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이게 분야도 좀 쪼개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금리에 관해 가지고서는 많은 영향을 받던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기술주 같은 것들 네.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비해서 경기 방어주들은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센티가 남아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는 미국의 소비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인들이 지금 돈은 역대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티는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불안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으니까 이걸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분위기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다. 돈은 들고 있지만 뭔가 투자를 섣불리 하기에도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를 또 하기에도 약간은 또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번 주 좀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나오는 그 금융주 외에 다른 대형주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주들이 종목별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주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그 이제 경기 방어주
구조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소비단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제 그 회복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야말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혹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들쭉날쭉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융주가 이번에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차익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그만큼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서 어떤 이들은 또 이게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 네, 또다 이걸 또 밑에서 저가에서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즉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또 큰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또 출렁거리는 종목에 따라서도 또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또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하면서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말했지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오마레츠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JP모건 체이스의 CEO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인데요. 실적 발표 관련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신뢰 악화, 높은 그림에 대한 불확실성, 전례 없는 양적 긴축 등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면서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함께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JP모건이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예금은 증가하고 부채는 계속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은 실적은 그리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늘 이 다이먼 회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는데 뭐 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라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금융주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오히려 좀 유도하는 발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또 그 지금 손절하는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김성규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JP 모건 체이스의 주가 자체로는 또 매력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인플레이션 현황에 대한 셀럽들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더글라스 엘리먼이 간밤에 보고서를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맨해튼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달 $5,000를 약간 웃돌았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해튼에 사는 것만으로도 약 600만 원의 돈이 나간다는 건데요. 이것은 뉴욕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사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미국 안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의 정도는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에서는 어떤 정책을 다시 한번 내놓을까요? 관련해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몸소 체감할 수 있고 지갑이 열 때 손이 떨리는 상황인데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내의 그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많이 체감을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유가에서 우선 먼저 그렇죠. 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비 즉 식료품비에서 그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가 이미 그 갤런당 6달러대를 거의 바라보고 넘어간, 실제로 넘어간 데도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도 이전에 비해 아주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일 수 있는 정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유가의 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플랜 B로 해가지고서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번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고서 여기에 대한 그 원유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서 했을 때 가능하면 러시아까지는 안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곡물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사료 가격이 지금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옥수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료가 가격 안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마른 돼지 선물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그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이 생활 물가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서히 이제 이 경기를 돌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일단은 또 유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주말 사이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계속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중국 경제가 현재 회복세에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도 소재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의 베이지북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런스지가 한 가지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심각한 침체를 인정하는 것은 공산당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에 빠진 블록버스터급의 부양책 책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라는 이야기에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더클로버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신용 증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더 많은 회복세를 얻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면서 신용 증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이 신용 증가 지표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을 전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 지표가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쪽의 이야기를 역시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 쪽의 요즘 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코로나의 경기 둔화 막으려면은 뭐 추가 부양책을 더 써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압박도 있었는데, 중국 쪽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유일하게 전 세계 움직임하고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양적 완화라든가 여러 경기 부양책을 지금까지도 계속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 여기에서 만약 긴축을 들어가게 되면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IMF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그 다른 나라들이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기에 그 많은 양적 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중국만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우리 IMF 이전에 그 빚내 가지고서 즉 부채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던
어떤 그 모델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가는데 이게 만약 어느 순간에 터지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터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부동산 시장만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기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단 지금 현재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는 계속 이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보고서 그러고서는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성규 소장과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레츠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소장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시장의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